6과 계속해서 할 건데 문법 가야 되는데 전번에 팝퀴즈 풀이를 하나 저 앞에 안한게 있죠. 48쪽에. 자, 어휘파트 팝퀴즈. 자, 관계가 같도록 했어요. 그래서 pork, meat 해놨으니까 뭐하고 뭐겠다? onion과 그렇죠. vegetable 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pork, meat 이런 관계죠. 그래서 집합 관계죠. 뭐 이외에 pork 말고 뭐 B로 시작하는 뭐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까? beef. 그렇죠. C로 시작하는 chicken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 onion이 있으면 vegetable 있고 이외에도 뭐 carrot 그 다음에 lettuce, spinach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집합의 관계였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면 이거 좀 특이한 점이 보이네. meat는 셀 수가 없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pork는 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됐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beef's 안 돼. 됐습니까? 치킨 같은 경우에 얘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녀석이면 셀수 있어. 근데 얘가 미트 상태가 되면 마찬가지 셀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vegetables가 돼. 그쵸? onions 되고 carrots 되고 lettuces 되고 spinaches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들은 셀 수가 없다라는 고기 상태일 때는 그런 것도 명사로서의 어떤 설명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넣고 문장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디스 메이드 오브 실크죠. 그 다음에 더 오케이. The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ark. 자, 그래서 결국은 둘다 공통적으로 전치사 of가 들어가는 뭐뭐로 만들어지다라는 수거와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수거를 오케이. 그래서 뭐뭐로 만들어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뭇을 두려워하다. 됐습니까? 그럼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그래서 그들도 of가 들어가는 어떤 그 다음은 돌보다도 있겠네. 돌보다 take care of 됐습니까? of가 들어가는 전치사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뭐가 올 수도 있냐. be made of도 있지만 그렇죠? 뭐가 올 수도 있습니까? 전치사 from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wine is made from grapes 이런 경우에 화학적 변화할 때 from 한다 했고요. 오케이.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기는 다크가 올 자리가 아니고요. 뭐가 와야 되냐 하면 원래는 darkness가 와야 돼요. The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arkness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자 여기에 뭐 어떤 품사가 올 자리입니까? 명사 올 자리죠. 그러니까 darkness의 뜻은 어둠 이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사가 맞지만 dark는 뜻이 어두운 이란 뜻의 형용사야. 됐습니까? 그래서 the children were afraid of the darkness가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쭉 읽고 쭉 일단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앤지 그 다음에 요거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단 읽어볼까요? Something sweet that you eat at the end of a meal. 그래서 얘 대세는 뭐한 놈일 것 같아요? 뭐 대세 종류가 무지하게 많은데. 뭐이 손가락질은 뭐 저거 이렇게 얘기하는 뎃도 있고 겉만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뎃도 있었고 so that 구문의 뎃도 있었고 겉 만드는 뎃이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부릅니까? 관계사라고 부르죠, 관계사. 뭐, 답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Something sweet that you eat at the end of a meal. 답은? 답.
디저트죠. 스펠링 조심해야 될 건 S가 두 개 들어간다는 거. S가 한 개만 들어가는 단어도 존재하는데 얘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강세를 여기다 두면 desert라고 읽고 사막이라고 그랬고요. 강세를 여기다 두면 desert라고 읽고 버리다 라는 뜻이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at the end of a meal은 뭐 식사의 끝에 라는 뜻이겠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 at the end of a meal 식사 끝에 네가 먹다였는데 얘가 관계사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시처럼 의미가 바뀌겠죠. 먹는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형광펜은 왜 칠해놨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sweet something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보고 문법은 어느 카테고 어느 장르에 들어가냐면 어순주의 뭐 어순주의 문법이다 라면서 쭉 뭐 할 수 있는 건 뭐 빈도 부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어순주의 문법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 something sweet 그리고 이과의 주요 문법이기도 하죠. sweet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게 육과의 문법 우리가 1번 문법이 수동태였고 2번 문법이 이 문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 친구는 생략할 수 있나요? 그렇죠. 목적격이잖아요. 얘 안만 길어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문법 수업할 때 you eat it at the end of a meal 뭐 you eat that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얘를 보고 뭐니까 때려잡으라 그랬냐면 좀비니까 때려잡으라 그랬어요. something sweet의 뜻이 달콤한 어떤 것인데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이게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그럼 이건 완벽한 문장이 돼버리고요. 그때 that은 관계사 that이 아니고 겉 만드는 that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 만드는 that에 대한 문법은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겉 만드는 that과 관계대명사가 되게 비슷하게 생긴 점이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주어동사 같은 게 막 들어있는 점이 비슷해. 근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 관계사 that을 이렇게 묶어줬을 때 이 속에 얘가 또 나타나지 않는다는 다른 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고 학생들한테 불완전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 아니면 목적어 아니면 보호인데 주어 목적어 보호를 보고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를 공부할 때 필수 구성요소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필수 구성요소가 없다는 말이 곧 뭐로 통하느냐? 불완전하다는 말하고 같고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세 특징은 겉 만드는 대과는 달리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어디다가 미리 한번 쭉 해보고 뭐 이런 단어 이건 단어니까 단어는 알아야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뭐 단어가 조금 네, 한번 읽어볼까요? Political organization. 'A political organization whose members have similar aims and beliefs.' 예. 뜻은 뭘까요? 아니, 답은 뭘까요? 숙제를 안 해서 잘 모르겠죠, 그쵸? 숙제 했는데 모르겠어요? 파티죠, 파티. 선생님, 이게 파티예요? 우후, 파티예요? 그게 아니죠. 파티의 다른 뜻이죠. 파티가 우리가 지금 육과에서 무슨 뜻도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까? 정당이란 뜻이 있죠. 국힘 파티, 뭐 더민주 파티, 뭐 정의 파티 이런 식으로 정의당, 뭐 국힘 국민의힘당 이런 그걸 얘기한 거고. political의 뜻은 형용사니까 어떤 식겠죠. 정치적인 organization, 뭐 기구 또는 조직. 그러니까 정치적 조직이란 말입니다. 얘 뭐하는 놈이냐? 또 이거야. 그러면서 얘를 뭐라고 배운 적 있냐? 그러니까 이 후스를 다현이가 배운 역사 순서대로 하면 제일 먼저 whose book is this부터 배웠어. 소유를 묻는 거. 그때는 의문사 후스고 그 다음에 얘 배운 게 뭐냐? 뭐라고 배웠냐?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배웠어.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얘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근데 얘가 it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로 오는 거냐? it. 아이고 점 찍으면 안 되지. it is의 줄임말 되니까.
정치적 조직이야. 그리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대. 뭘 갖고 있대? similar한 aims. 오케이. 그래서 정치적 조직인데 구성원들이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정당 당원들이 비슷한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조직을 정당 party라고 한다. 됐습니까? 단어들 뜻은 다 알고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similar 하고 반대말은 뭘까요? D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different가 반대말이겠죠. 그 다음에 belief, beliefs 나온 김에 뭐 하나 말씀드리면 신념이라는 단어가 belief야. 동사형은 believe겠지. belief가 신념이라는 뜻인데 얘가 특이한 점이 있지 않나요? 얘 특이한 점은 얘를 한번 보면 되겠죠. 얘하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Wolf, 늑대죠. 셀 수 있죠. 늑대들이 뭐죠? Wolves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특이한 거죠. 원래는 우리가 명사의 복수형 할 때 F 소리로 끝나게 됩니다. F 소리로 끝나면 단어의 끝이 F나 FE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푸스 하면 발음이 연속으로 바람이 푹푹 나가버리기 때문에 발음하기 힘들어. 그래서 푸 소리를 대체하는 소리 내는 방법이 푸, 똑같은데 다른 소리인 브 소리로 교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F를 V로 바꾼 다음에 ES 하는 게 원칙인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짓 하는 놈 얼마 전에 만난 적 있어요. 지붕이죠. 지붕도 룹스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인 복수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고, 자,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문법에도 팝 퀴즈 풀 게 있었죠, 수동태 파트에. 학교에서 수동태 수업은 끝났죠? 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좀 이따가 하고 난 다음에, 뭐, 차이니즈에 대한 뭐 얘기 좀 할 게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를 조금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형광펜을 딱 칠하는 게 뭔가 좀 중요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설명해야 될 것들 형광펜 칠하고 있죠. 얘는 얘를 조심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쭉 보니까 이거 자체를 조심해야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부터 일단 답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Chinese is spoken in many countries by 그렇죠. 이거니까 정보 전달의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뭐 해버렸다? 생략해버렸죠. 당연히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겠죠. Chinese is spoken. 오케이, 여기가 누가 다 부분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그 다음 행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더 The window was broken by my brother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claw. 당연히 resembles 하셨겠죠. Claw resembles her grandmoth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Chinese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얘가 뭐다? 중국어죠. 중국의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중국어가 사용된다. Where?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가 by people 했으니까 자 일단 그 전에 참 이거 선택된 시제를 보면 얘만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죠. 무슨 시제 선택됐고 현재 시제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어가 많은 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은 뭐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전달하는 시제 현재 시제를 선택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친 이유가 이거죠. 이거 됐습니까? 얘 줬다, brother에서. 얘는 얘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자 resemble의 뜻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닮다인데 얘를 좀 더 풀어서 이 resemble의 영영풀이가 뭘 거냐 하면 have a have a similar appearance with 이 뜻이죠. 그렇죠? similar가 뭐였더라? 비슷한. 그렇죠? appearance가 뭐죠? 뭘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친구는 만난 적이 있죠? appear 뭐하다? 나타나다죠. 그렇습니까? 나타나면 모습이 보일 테니까 명사형의 appearance는 외모죠. But have a similar appearance with 누구누구와 유사한 외모를 갖고 있단데 어? 이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안 된다고 배웠냐? 이딴 표현은 안 된다 그랬어. 그 책이 나에 의해서 소유되어진다 라는 거. 됐습니까? 얘는 능동으로만 표현된다. 분명히 I have the book은 분명히 명령식이야. 삼형식이죠. 삼형식이면 그냥 만약에 수동태 수업을 간단하게 끝내면 삼형식은 수동태가 돼 라고 마무리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Chloe is resembled by her grandmother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something cold 뭐 이거 얘기죠. 여기 지금 이제 조금 제목을 오해하기 쉽게 오해할 만하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법 갑자기 또 메모리가 또 모자라니 너? 메모리가 16기가라 꽂아줬으면 충분할 만도 한데 뭐야 오해할 만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설명하는 거는 모두 다 포함되는 거냐? 그 다음에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something, someone, somebody 이런 거 또 포함되고요. something, someone, somebody, anything, anyone, anybody, nothing, no one, nobody 이게 전부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뭐다? 어순주의죠. 자, 어떤 것이 하나 있어. 그렇죠? 어떤 사물을 띵이라 하죠. 그럼 차가운 것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cold thing 하면 된단 말이야. 뭐 셀 수 있는데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죠. cold thing, a hot thing, 뭐 interesting thing, 재미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 정상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water가 와도 어순 똑같죠. 대신 어는 못 붙이겠지만 cold water, hot water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적이야. 맞습니까? 그런데 영어에서 어떤 시가 뒤로 가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 두 가지. 지금 보고 있는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그렇습니까? 맛있는 어떤 것, 뭐, something delicious. 이런 것들 뒤로 가는 경우 하나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 꾸며줘야 될 명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뭐, 이런 거일 땐 뒤로 가야 돼. something cold, 뭐, someone handsome, somebody kind.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내가 끊어읽기 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형용사가 어떻게 된 경우에? 그 방 안에 있는 학생들 The students in the room 어떤 학생들? 방 안에 있는 학생들 이런 경우에 뒤로 가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주요 문법으로 다뤘던 것 중에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을 우리가 다뤘더라?
2학기 중간고사 때 to 부정사에 뭐 이런 거 배웠지 않나요? 지금 이제 다현이가 바라는 시간이죠. It's time to go to bed. 그쵸? 이거 무슨 뜻이고? 자러 갈 시간이다.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더라?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오케이.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됐다고요? 자러 갈 시간 됐다고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을 배웠더라? 형용사의 용법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냥 단순히 형용사가 뒤로 갈 뿐만 아니라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붙이고 싶어도 계속 뒤로 갑니다. 그래서 마실 차가운 어떤 것이란 표현 어떻게 한다? 드링크 해야 할 차가운 어떤 것 하고 싶으면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 된다고요. 나 더워 죽겠어. 나 차가운 마실 게 필요해. 맛있고 좀 차가운 게 필요해. I need something cold to drink. 그러니까 something cold to drink를 다 쓰고 설명을 하면 something cold to drink.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예예. 예. 그래서 something cold drink를 다 표시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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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고 얘도 얘를 꾸며주고 얘도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야 뭔가 뭔가인데 뭐할 뭔가 마시기 위한 뭔가란 말이야. 또 어떤 뭔가 차가운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형용사 둘이서 막 꾸며주고 있는데 더 긴 게 더 뒤로 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순주의라는 문법 이거 다 다뤘었습니다. 먼저 우리말부터 볼까요? 오케이. 칼질하죠. 누가? 나는 누구를? 재미있는 어떤 사람을 뭐하고 있다? 찾고 있다. 시제가 뭘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이죠. 좀 I am looking for someone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I am looking for someone. 그리고 이것도 someone 할지 anyone 해야 될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someone이 맞습니까? 혹시 anyone 해야 되는 겁니까? someone이 맞는 이유는 여기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somebody 또는 someone. I'm looking for someone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funny 했네요. 어쨌든 interesting funny 됐습니까? 오케이, 뒤로 가야 된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좀 말을 더 추가해 볼까? 나는 대화를 나눌 재미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 라든지 아니면 함께 놀 재미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 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나는 함께 놀 재미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중이야 면 문장이 어떻게 되겠다? 항상 영어는 문장으로 문장 단위로 익히는 게 Someone funny 함께 놀다가 뭐죠? 오케이. 일단 놀다는 플레이죠. 그렇죠. 근데 플레이는 동사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못해. 플레이의 형태로는. 얘한테 서번을 꿈이라는 임무를 줬어. 그럼 플레이가 옷 갈아입는 방에 들어가서 어떤 옷을 차려입고 나오겠어요? To play 하겠죠. 근데 몇 가지만 쓰면 틀렸죠. Play someone이야? Play with someone이야? Play with someone이겠죠. 그러면서 이거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할 때 얘 빼먹지 말라면서 뭐라 그랬다? 살아있네 이겠죠. 나는 함께 놀 재밌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야 하면 I'm looking for someone funny to play with 해야 되겠죠. 그럼 대화를 나눌 재밌는 사람 찾고 있다면 뭘까요? 그렇죠. To talk with 또는 뭐 talk to 이런 식으로 살아있어 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왕이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학자는 왕에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 지금
보면 얘 빼버리고 요걸 붙일 수 있는데 거꾸로 얘가 사라지고 이걸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뭐가 들어간 문법적으로 뭐가 들어간 문장이다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왕 자 접속사가 들어가면 누가 몇 번 등장하니까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하니까 이때 주의해야 될 문법이 뭐였더라? CJ일치라는 문법. 접속사가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CJ일치라는 문법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노리고 있어, 접속사 하면. 자, 그래서 왕이 언제 잘못된 짓을 했을 때입니까? 이 조선시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언제 잘못된 짓을 했을 때? 과거에 잘못된 짓을 했을 때 그 학자는 왕에게 그렇다고 말한 것을 결코 언제 두려워하지 않았다? 과거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 거기 동사도 과거형이고 거기 동사도 과거형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왕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어떤 잘못된 일 됐습니까? 이 부분이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어순주의죠. 어순주의 했을 때 그 학자는 누구에게? 왕에게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었다 라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해야지 wrong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죠. when the king did가 왔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당연히 was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himself. 됐습니까? 얘는 뭐 대신 왔냐? never afraid of telling him that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얘를 지금 뭔가를 쫙 줄여가지고 so로 만들었는데 다시 원래 복구해버리면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telling the king that he did wrong something이야? Something wrong이야? Something wrong. 이었던 걸 so로 이렇게 확 줄여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뭔가 잘못된 짓을 했다라는 것을 그에게 말하는 것을 자, 얘 형태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본문에 나오는 거고 이거 형태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돼야 되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tell의 다양한 형태 tell이 뭐 told로 변할 수도 있고 to tell이 될 수도 있고 telling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선 빼박 뭐밖에 안 된다? telling이라는 동명사 형태로 밖에 이 자리에 tell이 들어올 수가 다른 방법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영조는 그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조롱했다. 다음 보니까 A에게 B를 줬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A에게 B를 줬다라고 할 때 만약에 전치사 필요 없이 쭉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동사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딱지 붙여놨습니까? 이렇게 딱지를 붙여놨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이 문장은 몇 형식이겠다? 4형식이겠죠. 오케이. 제공하다 뭐 gave 써도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중2니까 gave의 뜻 대신 쓸 수 있는 offered 쓰고 있죠. King 영조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됐습니까? 뭐 만약에 영조가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걸 줬으면 King 영조? 오케이. 혹시 여기에 뭐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it something 입니까? it 다음에 전치사 뭐 쓰고 something 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의 용법이 다시 한 번 더 시험 문제 등장할 수 있어. 이번에 이 문법 때문에 섞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이게 몇 과였더라? 사과였나 오과였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형용사용법도 잘 챙기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요새 뭐 야간에 택시 운전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말로 설명했습니다. something, someone, somebody 뿐만 아니라 anything, anyone, anybody, nothing, no one, nobody 다 적용되는 문법이라 했고요. 무슨 주의해야 된다. 됐습니까? 친절한 어떤 사람, someone kind. 일반적으로는 수식하는 말 앞에 형용사가 오지만 happy boy, cold thing, cold water 이게 정상이지만 됐습니까? 이렇게 무슨 무슨 thing,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뭐, no one, anyone 그 다음에 뭐 somebody, nobody, anybody 들으면 뒤로 간다. 근데 왜 그럴까요?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뭔가 이유를 우리가 찾고 이제 이해하는 것 좋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some이나 any나 no 뒤에 띄우지 않고 바로 어떤 명사가 계속 붙어 있어. 근데 얘들 이 셋이 공통점이 있어. 품사로서 some, any, no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형용사야.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형용사와 뒤에 thing이라는 명사가 철퍼덕 붙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미 앞에 형용사가 위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또 붙이려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용사, 형용사, 명사처럼 보인단 말이야. 자연스러운 건 부사, 형용사, 명사, very kind boy 이게 자연스럽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형용사, 형용사, 명사니까 뭐 좀 이상한가 봐, 느낌이. 그래서 형용사를 또 붙이려니까 뒤로 갖다 붙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커다란 사과를 원한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표현한다? I want big apples 라고 해야 된다 말이죠. 이게 정상이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 뭐 만약에 뭐 나는 그 나무에 있는 사과를 원한다면 좀 얘기는 달라지죠. 난 그 나무에 있는 사과를 원해서 저거 사과 좀 따주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했을 텐데. I want apples on the tree 하면서 뒤로 가버렸죠. 그런 경우에도 뒤로 간다 했죠. I want the apples on the tree. 난 딴 사과는 싫고 저 사과 좋아, 저 사과 먹고 싶어 였으면 I want the apples on the tree 이랬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그냥 한 단어가 꾸며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큰 사과인데 사과 큰 이라는 소 apples big 사과 큰 이라고 안하고 우리말하고 똑같이 큰 사과 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달콤한 뭔가를 원한다. 나는 당 떨어졌나봐. 난 마실 달콤한 뭔가를 원한다면 어떻게 표현한다? 나는 마실거리로 뭔가 달콤한 걸 원한다 였으면 I want 나는 마실 달콤한 뭔가를 원합니다 였으면 to drink I want something sweet to drink 한다고요. 했습니까? 아 진짜 이거 또 소 한 마리 또 지식 끌고 다닐 기분인데.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엄청 더우니까 그렇죠? 나는 뭐 차가운 걸 필요로 한다. It's so hot today. I need something cold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특별한 사람 만나는 것을 원한다. 누군가 하겠죠.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원한다.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Someone special' 물건 만날래요? 'Something special'을 만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꾸며주는 걸 형용사, 명사가 꾸며주는 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야. happy boy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인데 근데 뒤로 가는 녀석들이 있답니다. 누군지 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 안에 형용사에 수식 어구가 붙어서 뭐 이런 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쨌든 형용사가 한 단어가 아니고 길어진다는 얘기 하고 있어 지금. 그 방 안에 있는 in the room 책상 위에 있는 그 책은 내 거야. The book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번 괄호 2번에서 설명하는 것 괄호 1번에서는 이 명사 자체들은 형용사가 짧던 길던 간에 다 뒤로 보내버린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 2번에서는 그 경우 말고 형용사 어떤 시의 덩어리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을 때 문법이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었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치사구라 그래. The boy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걸 보고 in the room을 전치사 덩어리라고 해서 전치사구라 그런다. 전치사구 같은 경우에도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된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좋아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뒤로 가는 형용사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의 문제가 뭐 너무 뻔한 거 하나 쓸 건데.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이따 치자. 그쵸? 그럼 알맞은 거 골라서 읽으면? 오케이. 그래서 the children in the room are my cousins죠, 이 친구야.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 방 안에 있는 애들이 내 사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he가 내 사촌인 거야, she가 내 사촌인 거야, they가 내 사촌인 거야? 그렇죠. 여기다 is를 넣으면 방이 내 사촌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단 말이야. 끄덕 이렇게 표시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거고 그냥 얘는 뭐 해주는 말일 뿐이야. 꾸며주는 들러리일 뿐이고 주인공은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 안만 길어봤자 자 안만 길어봤자는 인칭 대명사로 바꿔달라는 얘기죠. They가 되는 They are my cousins죠. It is my cousins가 아니죠. 됐습니까? 자 이걸 보고 후치 수식이라고도 합니다. 후치 전치라고 앞에 놓는 걸 전치사 하잖아. 근데 얘는 뒤로 붙이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걸 문법 제목이 뭐냐 하면 정식 명칭이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문법인데 후치 수식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운 거예요. 한 단어라도 뒤로 가는 경우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어진 어떤 형용사 덩어리가 뒤로 간다는 걸 배웠는데 이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뭐다? 동사가 단수형 동사가 어울리냐 이 덩어리 방금 얘기했던 이 덩어리가 후치 수식을 받은 어떤 명사가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따라 나오게 되는데 그 녀석이 3인칭 단수형이 맞냐 아니면 복수형 동사 그대로 쓰는 게 맞냐 라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 비슷한 예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비슷한 이거 지금 후치 수식이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서는 오케이 너무 뻔한데요. 윗 문장에 알맞은 건 Friends are important고 하고 싶은 말은 친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알맞은 건 Making friends is important고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후치 수식이라서 단수 취급이 아니고 자 친구 얘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인데 이거는 친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물론 친구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얘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은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한 거고 친구 사귀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셀 수가 없으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 is important죠. 됐습니까? 그래서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뭐 순서는 잘 알고 있죠? 됐습니까? 자, 무작정 계속 읽는 게 아니고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묶으면 되겠다 싶은 것끼리 묶죠. 그리고 항상 제목도 늘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과 전체의 제목은, 육과 전체의 제목은 Food in History죠. 뜻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후치수식인 거죠. 역사 속의 음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본문의 제목은 A Bite of Korean History. 됐습니까? 예, 주목할 만하죠. 됐습니까? A Bite of. 왜 하필이면, 원래는 뭐, A Piece of Korean History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게 원래는 정상이야. 바이트의 원래 뜻은 물다 동사 뜻도 있고 그 다음 명사로서는 한입이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적 표현인 거죠. 시적 표현. 코리안 히스토리를 앙 할 수는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그리고 얘가 지금 이 A Piece of Korean History를 안 한 이유가 하필이면 요런 행위를 나타내는 바이트를 썼죠. 그 이유가 밑에 나오는 게 한국 역사는 역사인데 한국 역사 플러스 한국 음식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A Piece of 대신에 A Bite of라는 단어 표현을 써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목도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쭉 가면 되는지 1단계 끊어 읽기 하면서 내용 파악하고 아무래도 여기는 형광펜이다. 그래서 1번 신설로 오케이. 그래서 요런 문장 있죠. 요런 문장이 딱 앞만 길어봤자 하면 파악하기 쉬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앞만 길어봤자 하면 요렇게 되죠.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가 되는 거죠.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됐습니까?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How did 탕평채 and 신선호 get their na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요거 이제 어떤 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첫 문장에 의문문을 사용하는 게 왜 의도가 있죠? 됐습니까? 어떤 글을 시작할 때 누가 다현이 보고 야 글 좀 써줘 했는데 첫 문장을 이렇게 묻는 말로 했어. 그럼 그게 다 의도가 있는 행위인 거죠. How did they get their name? How did 탕평채 and 신성호 get their names? 그리고 첫 문장 속에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라는 게 다 드러나 있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에리 소리 안 나니까 half moon. Why does 송표 look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자, 1번, 2번 문장에 같이 해서 뭔가 형광펜 칠할 거리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How does 송표, how does it look like, why does it look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가도 될 것 같아요. 자, 1번, 원래는 1번, 2번 딱 묶고 잠깐 하고 이렇게 끊는 것도 좋긴 한데 너무 많이 끊기니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도 의문문, 2번 문장도 의문문이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이 글 어떤 글의 도입부에 의문문을 이렇게 넣는 건 다 의도가 있는 행위죠. 됐습니까? 자, 3번 문장 가겠습니다.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는 끊어읽기가 이렇게 되겠죠.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중1이었다면 여기다가 형광펜 칠할 만한데 됐습니까? 중2니까 뭐 여긴 굳이 안 해도 되겠고요. 오케이. 뭐 전치사 빈칸일 때 뭐 뭐가 들어가야 되겠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묻고 뭘 물어봤어? 뭘 물어보고 또 물어본 다음에 There are many interesting stories 이 말을 넣었죠. 됐습니까? About our traditional food를 하려니까 traditional food를 얘기하려니까 뭐도 얘기해야 돼? 오케이, traditional의 뜻이 뭡니까? 전통적이니까 옛날부터 먹어 오던 음식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modern food가 아니죠. 현대 음식이 아니고 modern food가 아니고 traditional food. 자 그러면서 뭐 하기 표현으로 이 덩어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이것도 이제 이 다이브도 마찬가지 약간 뭐 시적 표현이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위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는데 다이브라는 동사를 써서 어떤 약간 시적인 표현을 시적이라기보다는 뭐 공감각적 표현 원래 할 수 없는 행위를 하자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 자 먼저 1, 2번 문장에 주목할 건 이거하고 이겁니다. 여기는 왜 did인데 여기는 왜 does냐 됐습니까? 비교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Okay, how did 탕평첸 신설로 아이고 너무 길어 귀찮은데 좀 간단하게 문장을 파악해 볼까?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why does it look like a half moon? 뭐 여기서는 뭐 중1이라면 이것도 문제 낼 수 있는데 이제는 알고 있죠. 됐습니까? A half moon.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볼 때 뭐 하늘에 달이 떴는데 내가 굳이 나가서 한번 달 구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해프문일 때 가서 구경 한번 쳐다보겠어요? 풀문일 때 한번 나가서 쳐다보겠어요? 풀문일 때 나가서 보면 좀 환하고 멋지고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풀 누가 이제 뭐 누가 물어봤어? 풀문이 좋냐? 해프문이 좋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풀문이 더 보기 좋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왜 풀문 모양이 아니고 해프문 모양인 거냐? 이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중1이었다면 이런 건데 당연히 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ing 왜 붙었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이면 챙겨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dive 뭐 하기? 제안하기죠. 같이 하자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뭐 물음표 달린 것도 있고 물음표 달렸는데 ing 붙여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into의 반대말은 뭐 알 거고요. 오케이. 우리 역사의 재미있는 뭐 fun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됐습니까? 뭐 바로 근처에 보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4번 뭐 요런 요 뭐 3번 문장 같은 경우에 뭐 빼놓고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니? 뭐 이 문장 다음에 3번이 들어가냐? 2번 다음 3번이냐? 4번 다음 3번이냐? 이런 것들 왜 이 말 한 다음에 이 말은 서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이 두 말은 이 두 표현 이거 먼저 하고 이거 2번 먼저 말하고 1번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 두 덩어리 다음에는 이걸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제안하는 게 3번, 4번의 위치는 바뀌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바이트부터 얘기했어. 원래는 a piece of라고 해서 이게 쓰는 게 정상이라 했습니다. a piece of. 그리고 a piece of는 뭐 그러니까 a byte of나 a piece of를 쓰면 내가 뭐 주저리 말을 많이 하고 글을 길게 쓰겠다라는 느낌입니까?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얘기하겠다는 느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후자 쪽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 lot of Korean history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살짝만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여다보자 라는 뜻으로 뭐 어떤 느낌인데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요만큼만 한번 보자. 많이도 말고. 됐습니까? 그런데 바이트를 썼다는 건 바이트란 행위가 앙 하는 행위니까 앙 하는 건 푸드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목 속에 뭐와 뭐를 동시에 들여다보겠다. 코리안 히스토리와 플러스 코리안 트래디셔널 푸드도 보겠다는 게 이 바이트라는 단어를 쓴 신의 한 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2번은 자 내가 지금 뭘 보겠다는 얘기냐면 1번 문장의 시제는 과거인데 2번 문장의 시제는 현재죠. 이거 먼저 볼까? 이거를 왜 이 표현은 왜 현재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송편 looks like a half moon인 건 지금 가서 내가 송편 사면 보름달 모양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팩트죠. 옛날에도 팩트였지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디드가 오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디드가 오면 옛날 송편만 반달 모양이었고 지금은 다른 모양이 됐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why does it look like a half moon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하고 싶은 내용이 탕평체와 신선로. 뭐 한국사 배웠으니까 탕평, 아이고 뭐 쓰냐, 탕탕 탕평책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선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얀 옷 입고 수염 기른 아저씨가 있죠. 그렇죠. 맞죠. 신선, 신선 노름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신선 노름한다. 오케이. 금도끼 은도끼 퐁 나타난 아저씨 할배,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신선이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모르고 있었네. 알겠습니까? 자, 이거 음식입니까? 아니죠. 어떤 정책이야, 정책. 그렇죠. 그 다음 이거 상상 속에 어떤, 아직 본문 다 안 나갔습니까? 그리고 예, 이 imaginary person이죠. imaginary 뭐가 뭐였더라? 단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죠. 그렇죠. 상상 속의 실조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도끼 은도끼 하는데 퐁 나타나고 이게 금도끼가 네 거냐 은도끼가 네 거냐 하는 사람이 진짜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얘를 가지고 어디다가, 이건 정책인데 음식에 다 이름 갖다 붙였단 말이야. 이거는 뭐 상상 속에 어떤 뭐 신과 비슷한, 뭐 산에 사는 신 같은 그런 존재야. 근데 그걸 음식한테도 갖다 붙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름이 붙여진 건 언제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어떻게 탕평채와 그 다음에 신선로가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라고 묻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두가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두가 오면 틀렸다는 거 눈치채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how do they get their names가 아니고 how did they get their names고요. 그 다음에 why did it look like가 아니고 지금도 반달 모양이니까 why does it look like a half moon 이라는 거 됐습니까? 그리고 half 할 때 L이 소리 안 납니다. 읽어보세요. walk talk talk 아니고 work 아니고 L 다 소리 안 나요. half moon 이야 half moon.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하면 어디를 얼른 쳐다보면 되냐? 뭐가 있다 그러고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대요. 여러 개 있대요. 여러 개 있대죠. 그렇죠. Interesting story. Many interesting stories. 안만 길어봤자. Many interesting stories. 안만 길어봤자. Day랑 어울리는 비동사 써야죠. 중1 때 했던 거. 존재 표현이라 했습니다. 존재 표현. 뭔가 셀 수 없는 거나 셀 수 있는 게 한 개 있다 할 땐 there is인데 복수의 것이 존재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야기 셀 수 있고 됐습니까? many book books money 중에 many books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자리에 interested가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러닝맨하고 똑같아. 러닝머신하고 똑같아. 그렇죠. 현재 분사라고요, 그게. 동사가 형용사 됐다. 어떤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러닝머신 할 때 머신은 뭐하는 것을 위한 기계, 달리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그때 러닝머신 할 때 러닝은 동명사입니다. 달리고 있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러닝머신의 러닝이 현재 분사라면 헬스클럽 가면 기계들이 뛰고 있어야 돼. 기계들이 막 뛰어다니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러닝머신, 그게 현재 분사의 러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재미없고 잠만 오고. 그쵸? 어제 과학하느라고 졸려 죽겠고. 그치? 아닌데요. 어제 수학했는데요. 어? 몇 시 잤어, 이 똥강아지야? 어? 이놈 새끼는 기절했나 보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선생님이 했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니까 about인데 근데 내가 처음에 한번 about 대신에 뭐도 많이 쓰인다 했는데 되게 짧은 전치사 하나 보여준 적 있는데 그게 뭐였는지 on이죠. stories on our traditional food.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종종 등장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것도 후치 수식이죠. 후치 수식.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음식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막 난리 났어 지금. 얘 꾸며주려고 막, 얘 무슨 뭐 여왕쯤 되나봐. 그쵸? 막 얘도 얘를 꾸며주고 있고, 어떤 이야기, 많은 이야기. 얘도 얘를 막 꾸며주고 있고, 재밌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난리 났어 지금 전부 다. 됐습니까? 얘도 형용사가 다 이야기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고 많단 얘기고요. 들어, 읽어보면 재밌을 거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얘기할 거다? 전통적인 음식에 관련된. 그러니까 얘랑 서로 짝짝꿍 하고 있는 거죠. 얘를 둘이 바이트하고 푸드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플러스 뭐를 얘기하겠다? 히스토리 플러스 트래디셔널 푸드에 대한 얘기. 코리안 트래디셔널 푸드에 대한 얘기하겠다. 트래디셔널 코리안 푸드에 대한 얘기하겠다. 그 다음에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fun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into the interesting이죠. 재미를 느끼게 만드는 역사니까. Let's dive into the interesting history of our food. 자, 그리고 한 번쯤 내가 이제 정리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fun은 이래.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 어떤 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나왔던 funny 있죠, funny. funny의 뜻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funny가 들어가면 안 돼. 됐습니까? funny,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이런 얘기한 적 있어. meat 안에 pork가 들어갈 수는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 얘기 뭐 하는 거냐? 내가 뭔가에 대해서 재미있다고 느낄 때 깔깔깔깔 웃어서 재미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스릴 넘쳐서 재미있다고 할 펀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막 기분이 우울한데 너무 눈물 펑펑 쏟았어. 그렇죠? 하나도 펀이 하진 않았지만 정말 새드해서 펀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funny는 웃긴이고요. funny 재미있는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funny history 하면 만약에 funny history 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읽으면서 뭐 유머처럼 웃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은 봐라.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한다, 이 말한다. 자, 그래서 제목 한입의 한국 역사 했으니까 한국 역사 한입 했으니까 그래서 히스토리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트래디셔널 푸드를 요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탕평채가 아니고 탕평채. 뭐 탕평채는 보면 이제 뭐 한정식집 가면 커다란 이런 뭐 뚱 이렇게 어떻게 생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사진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빠르겠네. 그 학교에서 사진 보여줬어요? 알죠? 그러면 네 개 이렇게 담겨 있고 가운데 디핑 소스 있는 거 네 가지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탕평책이고요. 탕평책은 policy 명칭이었어. 어떻게 하자는 policy였습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 국힘당, 더민주 이런 게 있듯이 옛날에는 노론, 소론, 남인, 서인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네 가지 parties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걔들끼리 맨날 싸워. 그래서 뭐 노론이 집권하면 뭐 소론 쪽 사람들 막 싹 죽여버리고 귀향 보내고 막 이러고 반대쪽 또 거꾸로 되면 이쪽 사람들 막 복수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뭐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신경 안 쓰고 지들끼리 싸우는 짓만 계속해. 서로 죽이고 막 이런 거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왕이 좀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골고루
골고루 좀 사람을 써야 되겠다. 이게 단평책이었고, 단평팔리스였고, 그 이름을 따서 푸드의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뭐, 단평책 신선로, 어떻게 이름 얻게 됐냐를 얘기하겠단 말이야, 이제. 그 다음에, 송편이 왜 반달처럼 보이는지. 됐습니까? 송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이거 반달 모양으로 하는 게 어떤 미닝이 있겠다, 의미가 있겠다, 이랬겠죠. 그런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들의 전통적인 음식, 됐습니까? 전통적인 음식에 대한, 뭐, 한두 가지 아니고 많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했고요. 한번, 다이빙 해보자. 뛰어들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야, 넌 뭐냐?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제목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셋 중에서 한국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첫 문장, 물음표입니다. 무슨 시제였더라? 무슨 시제 질문이었더라? 그렇죠. 간단하게 하면 day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길어. 한글이라서. 그래서 됐습니까? How did they get their name? 걔들 이름 어떻게 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걸 보고 내용상 뭐라고 한다? 됐다. 이것까지는 아니야. 이게 origin of their names죠. 어떤 출처냐. 그 다음에 다음 시제 똑같이 질문인데 무슨 시제 질문이야? 현재 시제 송편이 왜? 이번에는 왜야, 왜? 아까는 어떤 식으로 이름을 얻게 됐다니까 방법이 궁금하니까 how로 시작했고요. 이번엔 왜 그렇게 생긴 거야? 하니까 이유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okay, why does the 송편 look like a half moon? 됐습니까? 여기에 like의 반대말은 뭐다? dislike야, unlike야, unlike라 했죠. 단어할 때 씁니다. 됐습니까?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뭐뭐같이 like.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됐습니까? 여기에 full moon 써있으면 바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장은 질문 두 개 하고 나서 야, 재밌을 것 같지 않냐? 뭐, 뭐에 대한 우리들의 전통적인 음식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한다. 존재 표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존재하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it이 아니고 they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they! there are! 전치사 our here are many interesting food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뛰어 들어가 보자. 푹 빠져보자. 어디 속으로 푹 빠져보래요? 역사 속으로 빠져들려고 하지 않던가요? 역사는 역사인데 어떤 역사? 됐습니까? 우리 음식의 재미있는 역사 속으로. 됐습니까? 네. 역사의 우리 음식 속으로 뛰어들대요. 우리 음식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대요. 오케이. 얘가 지금 길어졌으니까 후치세 수식 해야 되겠죠. 그니까 지금 얘도 얘를 꾸민데 얘는 한 단어야. 그니까 얘는 앞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길어졌어. 전치사 달렸어. 그래서 얘 뒤로 갈 거란 말이야.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전치사 into겠죠. 그래서 뛰어들어 봅시다. Wher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Let's dive into the fun history of our food. 됐습니까?
자, 이러고 나서 아까 전에 이제 탕평체 제일 먼저 물어봤고, 그 다음에 신선로 얘기했으니까 탕평체가 어떻게 이름을, 그 이름 얻게 되는지 쭉 얘기하겠죠. 소제목 그거죠. 그 다음 소제목은 신선로에 대한 얘기죠. 마지막 소제목은 뭐? 송편에 대한 얘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질문한 순서대로 소제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편의점 알바는 이제 좀 잠깐 시험 끝날 때까지 좀 쉬어야 되겠다, 야. 어? 그래서, 한국 역사 한입. 오케이. 그래서, 네임이야, 네임즈야. 여기 데이니까 당연히 네임즈겠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Why does Songpyeon look like a half moon? 계속해서. 계속해서. Fun. 전통적인 food. There are many fun stories about our traditional food. Fun이 되면 interesting 되겠죠. Funny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제안하는 표현. 재미있는 우리들 음식의 됐습니까? 음식의 재미있는 역사. 아 참 여기 본문에 interesting이었고요. 뭐 됐고요. 됐습니까? Shall we dive? 물음표 기억나시죠? Why don't we dive? 됐습니까? Let's dive도 있었고 How about diving? What about diving? About 뒤엔 동명사 와야 된다 했죠. 동사가 오고 싶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 자, 얘는 아마 쭉 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 방금 뭐였냐, 히스토리란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여기 시제가 거의 다 무슨 시제겠다. 과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탕평체. 소제목이고요. 오케이. 어디에 아무래도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형, 끊어있기, 내용파. 그래서 5번 문장. 오케이, okay, one day King Yongjun was having dinner with his officials and offered them something special.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요거 이제 저기 칠해질 것 같고, 저기 칠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문장. 어느 날 영조 왕이 저녁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혼자 먹고 있는 게 아니고, 관리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먹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걸 자, 내가 준비한 거네 하면서 내놓았다, 제공해 주었다, 개입을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6번 문장. 네.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ingredients. 5번 문장, 6번 문장 연달아 나오는 전치사가 있죠. 그렇죠? 5번 문장에도 있었던 전치사인데 6번 문장에도 있죠. 그래서 그 녀석의 세 가지 뜻 한번 정리해 볼만 하겠고. 됐습니까? It was a dish with four colorful four니까 이렇게 맞아 들어가 줘야죠. 됐습니까? Colorful ingredient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7번 문장. 오케이. Each ingredient symbolized a different political party. 됐습니까? 오케이. 저기 형광펜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오케이. 자, 사실은 요까지 한 호흡이죠. 됐습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이벤트를 쭉 얘기한 거야.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거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 누군가가 이런 짓을 했어.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렸죠, 여기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얘에 대한 설명하는 말.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거!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뭐가 특별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하는 말이 이렇게 이게 나온 바람에 6번, 7번 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8번 문장을 쭉 보니까 뭐 해야 되느냐. 이런 행위를 한 이유. 그렇죠?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라고 묻는 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사실은 요렇게 하고 요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게 점점 중요해진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8번 문장. 근데 뭐 일단 가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원래는 여기서 한번 끊겨야 돼. 그럼 8번 문장. 영주 wanted to say that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in harmony like this dish.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뭐 쭉쭉쭉쭉쭉쭉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수거도 보이고요. 어휘 파트, 단어 파트 할 때 했던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중요도는 매우 높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 10번. 탕평책. 됐습니까? The name came from 영저스 palace, 탕평책. 오케이, 폴리시 뒤에는 원래 원칙대로 하면 여기에 이런 커마가 있어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호흡이죠. 자, 그러면 형광펜 예상했던 곳에 가는지 봅시다. 자, 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 지나간 문법이긴 한데 학생들이 제대로 그때 그 당시에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대충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는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너는 명사고 셀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먹고 있는 중이었다 였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King Yongjo was having a delicious dinner. 원칙적으로는 여기는 관사를 쓰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런데 아침 먹다, 점심 먹다, 저녁 먹다, have breakfast, have lunch, have dinner 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 워낙 많이 쓰는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생략하는 겁니다, 애들은. 근데 얘를 꾸며주는 명사가 등장하는 순간 어차피 길어졌으니까 원래 원칙대로 얘 셀 수 있는 거니까 그 취급을 해줘야 해서 다시 관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요거 참 하겠다 그래놓고 안 했구나. 자, 윗에 세 가지 뜻 뭐가 있는데 뭐 그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official 같은 단어는 뭐 단어 파트에서 했는 거니까 따로 당연히 익혀야 되는 거고요. 이게 형용사 officials니까 명사에다가 s 붙인다. 얘가 명사의 뜻이구나. 근데 official이 형용사의 뜻도 있었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offer가 왜 요렇게 생겼냐, 왜 offer가 왜 이렇게 생겼냐, 왜 to offer도 아니고 offering도 아니고 offer도 아니고 왜 offered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냐 라는 걸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them은 쉽죠. 그 다음에 something special, 뭐 별 거 아니지만 이거의 주요 문법이니까 예의상 다루고요. 그 다음에 뭐 anything special이 아닌 이유도 뭐 잘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뭐 혹시 바꿔 쓸 수 있는 거냐, 다시 말하면 1번이냐 아니면 바꿔 쓸 수 없는 거냐, 2번 3번이냐 뭐 이런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with에 대한 얘기 하고 뭐 for하고 ingredient 어울리고 ingredient 뭐 재료 뭐 구성 성분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예예. 자, 그 다음에 7번 문장에서 할 거는 요 녀석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요 녀석에 대한 얘기하면서 every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some에 대한 얘기도 할 만하고 뭐 many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much에 대한 얘기 예 하면서 원래 같이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a few, a little도 마찬가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단어 symbolize 뭐 하다였습니까? 상징하다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얘 때문에 얘인 거고 여기에 parties가 못 된 거야. 됐습니까? 뭐 얘 때문에 different political parties라고 표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different의 반대말 중에서 방금 전에 s로 시작하는 반대말 봤던 것 같아. 그치? 물론 반대말 중에 뭐 s로 시작하는 반대말도 있지만 둘 다 s네. 됐습니까? 오케이. 예, 여긴 형용사형이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정치 뭐 politician도 아니고 politics도 아니고 political. 됐습니까? 요런 거 끝에 붙어 있으면 형용사 냄새가 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건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say가 왜 꼬라진지는 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hat did 영조 want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영조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랬더니 내 정파들이 이 음식처럼 조화롭게 함께 협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기를 원했다. 이것도 사실은 요 부분도 뭐가 떠오르냐면 이게 떠오르고 얘를 쳐다봐도 이게 떠오르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얘가 이걸 좋아해서 그래. say라는 동사가 no, believe 이런 것처럼 얘 되게 좋아하고 얘는 얘만 좋아하죠. 동사를 가지고 싶다면.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that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 뭐 재미없게 다 써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면 왜 생략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 하겠죠. Should walk. 그 다음에 저 앞에서 이제 어휘 설명할 때 누구누구와 조화롭게 할 때는 in harmony with이라 했었어. 근데 얘는 누구누구처럼 조화롭게니까 in harmony like 또 나왔죠. 아까 전에 뭐 반달처럼 할 때도 나왔는데 뭐 요 부분은 이제 빈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자리에 들어갈 표현이 뭔가 이런 거는 뭐 어휘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this dish가 가리키는 게 뭐냐라는 건 당연히 뻔하죠. 됐습니까? this dish 또 나오네요. 됐습니까? was called. 오케이. 그래서 왜 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는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뭐 해볼 거냐 하면 by 어쩌고 저쩌고 해보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해보라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해보라 한 다음에 by 해놨으니까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한 다음에 1, 2, 3, 4, 5가 어쩌고 저쩌고 란 얘기를 할 거야 아마. 뭐래. by 뭐잖아 그치 여기. by 뭐를 왜 하냐면 얘를 요렇게 바꾸란 얘기지. 요렇게 바꾸고 나서 요렇게 바꾼 문장에 대해서 내가 뭔 소리를 할 거냐 하면 1, 2, 3, 4, 5 어쩌고 저쩌고 를 할 거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 네임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죠. 그쵸? 더 네임 대신에 한 단어 뭘 써도 상관없잖아. 그쵸? 좀 길긴 하지만. 네. 그 다음에 시제가 계속해서 그 시제입니다. 됐습니까? 옛날 얘기하고 있죠. came from Yongzhou's policy. 아까 political 나왔는데 policy 나왔고 여기는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쉼표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쉼표가 뭔지는 재미없게 밑에 써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설명은 이거 동격이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의 쉼표일 때는 뭐라고 해석하자 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오케이. 뭐 여기 G까지는 똑같은 것 같아. G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최고 얘는 체크네. 사실 CH까지는 똑같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써.
I'm having the book bag, I'm having dinner, I'm having a good time 중에서 틀린 문장은 뭘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얘는 틀렸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 몇 학년 때 원래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냐면 1학년 1학기 때 배워야 돼. 이거 무슨 시제로 일단 무슨 시제로 표현한 것처럼 전부 다 똑같이 뭐 현재 진행형 시제로 보이죠. 1학년 1학기 때 뭐를 배웠냐면 현재 진행형도 배웠는데 현재 진행형은 사실은 뭐 다 익히고 나면 그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더 조금 더 한 단계 나가서 뭐 중등부 고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사가 있어. 근데 얘는 가만 보니까 뭐로도 표현을 못했네. 그 뜻일 때.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 있죠. 뭐 하여튼 그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 이거 해석하면 나는 그 가방을 가지고 있는 중인다인 것 같죠. 그쵸? 그쵸? 이거는 된대. 이건 가능하대. 이거는 저녁 먹는 중인 거고. 이거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자 근데 얘는 안되고 얘는 어떻게 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게 밖에 안돼. 이렇게만 표현해야 돼. 왜 그러냐면 자 내가 가방을 들고 있는 중일 수 있죠. 내려놓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그쵸? 뭐 아니면 가방 가게 갖고 사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면 당근에 올려갖고 팔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자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중이 가능해. 근데 지금 1번 문장은 이 가방이 내 소유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이거는 마치 이 표현은 마치 스위치에 뭐밖에 없듯이 온 아니면 오프밖에 없듯이 중간 단계가 없는 표현이란 말이야. 그게 내 가방이면 내 가방인 거. I have the bag인 거고 내가 팔아갖고 저 사람이 너한테 돈 주고 가져갔으면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닌 건 거야.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어 영어에서는. 내 거면 내 거고 내 게 아니면 아닌 거지. 마치 스위치에 온하고 오프밖에 없듯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have의 뜻이 무슨 뜻일 때 소유하다라는 뜻일 때는 진행형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I am resembling my father도 안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뭐도 안 됐었지? resemble, have는 이번 과의 주요 문법이 뭐도 안 됐다? 수동태 표현도 안 됐죠. 진행형 표현도 안 돼. 닮았으면 닮았는 거고 안 닮았으면 안 닮았는 거지. 닮고 있는 중일 수는 없거든.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하면 잘 알고 있는 단어인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배우긴 배웠는데 스펠링은 좀 길죠. 오케이, experience, 뭐하다? 경험하다, 겪다 이 뜻이란 말이야. 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본문에 보면은 have를 가지고 진행형 했죠? 아니야 다했다. 뭐 무슨 표현인 거야? 먹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가 진행형으로 될 수 있는 이유는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다. eating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저녁 식사를 소유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인데 one day 보이죠. 근데 one day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니까 언제 무슨 형과 어울린다? 과거 진행형과 어울리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with의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도 있고 뭐뭐를 가지고 있는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뭐를 사용하여 좀 더 짧게 얘기하면 똑같은 뜻으로 뭐뭐로란 뜻도 있었죠. 근데 여기에 with은 첫 번째 뜻인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의 관리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왕의 신하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니까 빈칸했을 때 뭐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offered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아니면 둘을 같이 써도 되고요. 일단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생략이라는 문법이야. 여기에 킹 영조가 생략된 거잖아. 그러니까 end를 기준으로 영조가 한 행동 두 개를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중이었고 저녁 먹고 있는 중이었고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성분과 특별한 것을 제공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라는 것은 엔드 뒤에 킹 영조가 생략됐고, 그 다음에 워즈 쳐다보세요. 워즈 왜 이즈가 아니겠어요. 얘 이즈 아니고 워즈니까 얘도 오펄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먹고 있는 거 과거고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오펄도 안 되고 오퍼링도 안 되고 투 오퍼도 안 되고 빼박 오퍼 속에 디드 들어있는 것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숫자 생각나네요. 4조 4 사형식. 됐습니까? 그 말은 오퍼가 수여 동사다. 바꿔 쓸 수 있는 건 gave them something special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them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여기 officials죠. official이 형용사로서는 공식적인이지만 명사로서는 뭐 공무원, 관리, 신하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들에게, 신하들에게. 그래서 offer 뒤에 누구에게 라고 해석되는 whom이 오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라고 하는 what이 왔으니까 그래서 사형식인 거고 offer는 수요동사가 맞다라는 거. 그러면 4면 뭐로 바꿔서 3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3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되겠다? Offered something special to them 이겠죠. Give처럼 to them으로 뒤로 보내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어순문제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막 여기 달달달달달 외우니까, 그쵸? 달달달 외우니까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어. Offered them a special thing. 자, 썸이 없어지면 이것도 결국 똑같은 얘기. A special thing을 써도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아. 특별한 것을 주었다 라고 해도 되잖아. 지금은 뭔가 특별한 걸 줬다가 됐지만, 그러니까 이게 썸을 떼버린 thing은 다시 정상적인 어순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Offer them a special thing. 됐습니까? 근데 something이니까 어순 주의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is은 뭐 다른 걸로 교체 가능합니까? 교체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 말은 얘가 인칭 대명사다. 그럼 인칭 대명사라 그러면 이제 내가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뒤를 봐야 된다, 앞을 봐야 된다, 앞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뭘 잡아왔다? Something special을 잡아왔죠. 됐습니까? 앞에 등장했던 걸 앞만 길어봤자 한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 하고 특징은 그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것은 음식이었다. 어떤 식이 길어져서 후치수식하고 있죠.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가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having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have는 안 돼. 동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얘가 여기서는 누구누구와 함께이기 때문에 having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It was a dish having four colorful ingredient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그 다음에 each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many books money 밖에 안 되죠. much money 밖에 안 되죠. some은 둘 되죠. some books some money. 그러면 each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돼. 자, 지금 each book밖에 안 되는 걸 문법적으로 이제 다시 내가 왜 each book밖에 안 됐지라는 걸 이제 풀어서 길게 설명해 볼게. each 뒤에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뭐 할 수 있어야 하며 셀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무슨 형태라 해야 된다? 단수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문법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그 녀석이 똑같이 E로 시작하는 every야, every. every day야, every days야. 그러니까 every day죠. 됐습니까? every 뒤에도 every book밖에 안 돼. 그래서 every day 하면 마치 해석은 뭐 everybody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day 취급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만약에 주어 자리에 사용되면 everybody loves her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했지. each도 똑같아. each 뒤에, 자 여기에는 ingredients잖아. 그쵸? 근데 갑자기 s 떼고 왔어. 왜? 얘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총 재료는 몇 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각
각각의 재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 단수 취급해야 되고, 지금은 과거 시제니까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걸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될 표현이라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does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each ingredient symbolizes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기했죠? 이거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단수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자 지금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를 마치 뭐 수학 설명처럼 바꾸면, 뭐 A는 기억이라고 합시다 이런 거야. 이게 symbolize가 이런 얘기한 거야. 내가 뭐 여기에 그림 잘 못 그리니까 대충 말로 그림 그렸다 쉽게. 하얀색 새인데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 는 옆에다 영어로는 peace라고 쓰겠지. 그렇죠? 그런 걸 보고 symbolize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야, 사물이지. 사물 재료야. 음식이 파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시에 지금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썼으니까 당시에 당파가 몇 개 있었다? 네 개가 있었는데 각각을, 뭐 얘는 노론을 상징하는 거야, 얘는 소론이야, 얘는 남인이야, 얘는 서인이야, 이런 식으로. 그때 당 이름이 그거야. 노론, 소론, 남인, 서인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상징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제는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노론, 소론, 남인, 소인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흘러간 옛날 얘기고, 더 이상 우리가 지금도 탕평채를 먹지만 지금 그 상평세에 있는 네 가지 재료가 남인서인 노론소론을 상징했던 건 다 현재는 사실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무슨 시제 선택돼야 된다? 과거 시제 선택돼야 되는 거니까 did가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반드시 얘 때문에 단수 왔고, 얘도 이 파티가 단수라야 되는 거. 됐습니까? 얘가 온 이유는 얘 때문에 왔어. 얘는 얘 꿈이고 얘는 얘 꿈이고요. 됐습니까? a party. 자, 여기까지가 어떤 일이 일어난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원래 한 토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 자, why. 자, 여기에는 사실은 7번하고 8번 사이에 넣을 만한 건 why did 영조 offer them the dish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시작한 거야. 왜 영조는 그 뭐야 his officials에게 the dish 그 음식을 offered 제공해 주었나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because 영조 wanted 이렇게 되는 거지. 영조가 원했기 때문인 거야. 그렇죠? 말을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자, 겁 만드는 대시죠. 그러니까 완벽한 문제. 자, 이거 다 여기서부터 영조부터 시작해서 that까지 싹 다 없다 치고 보면 이거 완벽한 문장이야. 그래서 book 보면 the four parties should work. 그러니까 누가 다 완성됐고 나머지 어떻게만 남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네 당파들이 뭐 협력해야만 한다. 어떻게 뭐 조화롭게 이 음식처럼. 원래는 단데 완벽한 문장인데 라는 것 하려니까 that 왔고요. 괄호 할 수 있어 없어? 아이 시끄러. 괄호 할 수 있는데 괄호 할 수 있는 이유를 물었을 때 한 가지 이유만 얘기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얘를 괄호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은 얘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기 때문이며, 플러스,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니라 했어. 무순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say라는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이라 했어. 그럼 선생님, 겁 만드는 대신데 생략 못하는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리고 이 it은 딴 걸로 못 바꾸는 it이지. 그가 스파이였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그럼 이거 겁만드는 대신가 생략할까요? It is true he was a spy. 이게 무슨 소리야. 안 된다고. 생략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얘는 겁만드는 대신이지만 가주어, 진주어라고 주어를 하고 있단 말이야. 주어나 보어를 하고 있는 녀석은 안 돼. 생략이. 그래서 대해서 생략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 명사절을 이끄는 뭐 줄여서 겉만 완벽한 문장 겉 만드는 대시며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생략 가능한 대시 또 있죠. 문법은 전혀 다른 문법이지만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무슨 격?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 자, 그렇게 얘기했고 뭐 like는 요거 이제 요거는
뭐 뒤죽박죽 막 써놓고 알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요 지금 밑줄 그은 부분 있죠? In harmony like this dish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왜 선생님 이제 하나의 덩어리를 취급하는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면 한 덩어리를 취급해버리잖아요. 됐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음식처럼 조화롭게니까 이 덩어리 그 이 음식처럼 조화롭게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n harmony like this dish는 어떻게 방법을 물어보는 how에 대한 대답에 덩어리니까 한 덩어리인데 또 후치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근데 어떻게 조화롭게? 어떻게 안에 어떻게가 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조화롭게 이 음식처럼 이 탕평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is dish 대신에 뭘 쓸 수, 아니 뭐야, 아 참, 그리고 이 this dish 대신 쓸 수 있는 건 탕평체인 거죠. 그래서 like 탕평체, 탕평책을 상징하는 음식, symbolize 했던 음식, 탕평체.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이 불렸다, 탕평체라고. by people이죠. 개들이 부르진 않았겠죠. 그렇습니까? 고양이들이 부르진 않았겠죠. 자, 그럼 이거 했으니까 이걸 한 이유는 지금 무슨 텐데 수동태인데 뭐 하겠다는 심산이다. 능동태 하겠다는 심산이고 그렇다면 시작은 누가 다 하면 되겠죠. 누가 피플이 다 디드 집어넣고 called 사람들이 불렀다며.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우리 차를 차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불렀다. 뭘 불렀는데? This dish. 그 다음은 됐습니까? People call this dish 탕평채. 됐습니까? 이래놓고 내가 1, 2, 3, 4, 5 하자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뭐? 5-1 make a 어떠니 5-2였습니다. 참 안 외워지죠. 그렇죠. 원래 그래. 맞아. 한 3학년 1학기쯤 되면 생각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1은 call a b죠. 근데 5-1 하면 내가 맨날 so 이러죠. so the this dish was 탕평채인데 근데 was를 쓰는 건 어색하죠. 왜냐하면 fact로 바뀌었으니까. This dish is 탕평채. 어쨌든 so 주어 동사로 바꿔버릴 수가 있죠. This dish. 그래서 5-1 목적격 부호가 what에 대한 대답인 어떤 시가 아니고 what에 대한 대답인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배운 적 있냐. 5형식의 수동태 분명히 그래머타파에서 나랑 같이 배운 적 있어. 그러니까 지금 탕평채가 주어가 되면 안 돼. 자, 수동태는, 자, 문법적인 얘기를 적으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 얘는 목적격 보호야.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야. 탕평채 was cold 이래버리는 순간 막 꼬이는 거야. 탕평채가 이 음식이라고 불렸다. 라는 이상한 문장을 쓰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이 음식이 불려야지. 그래서 this dish 예체도보고 was cold what? 탕평채 by people.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거 이제 by people 했으니까 그거 하고 숫자 생각난다고 했죠. 그래서 5-1이었다. 그 다음에 the name. The name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탕평채 came from. 됐습니까? 탕평채라는 이름의 출처를 이제 요 정도는 중이면 알아야 될 단어일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여기에 came 대신에 이제 조금씩 학년이 올라가면 came 대신에 무슨 단어를 쓰기 시작할 거냐면 originate인데 did 집어넣어야 되니까 the name originated from 영정서 policy 탕평책. original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렇죠? 얘가 originate라는 동사인데 형용사형이 original이야. 근본적인 원본의 이란 뜻이고 originate 하면 뭐뭐로부터
뭐 출처가 어디 어디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originated from, 그래서 탕평채라는 이름의 origin, 지금까지 내가 이 단어를 왜 소환했냐면 지금은 origin of the name of 탕평채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탕평채라는 이름에 어떤 식으로 오리진 하게 되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게 동격이니까 그렇죠? 그 이름은 영조의 정책인 당평책으로부터 오게 되었다. 됐습니까? 당연히 옛날 얘기니까 did 들어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뭐 니네 학교에 나 같은 선생이 있다 치자. 그렇죠? 그럼 다음 중 이상한 부분을 고르세요 하면서 어떤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냐면요,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책. The name came from 영조스 팔리시 탕평책. 여기 K 쓰고 여기 K 빼놓는 그런 미친 선생이 설마 없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내용 파악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뭐가 음식이고 뭐가 팔레스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참 그리고 일요일날이나 한번 이번 뭐야 월요일날 쉬지? 이번에 학교 안 가지? 하여튼 일요일날 부강한다면 몇 시쯤 올 수 있나요? 일요일 안 돼? 아 가능해? 그러면은 5시? 새벽? 농담. 됐습니까? 아직 못 정했어, 정확한 시간은. 다른 학년들하고 좀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파악 중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봤으니까, 왜 이 말하고 이 말 하냐. 나야. 영조야, 영조. 됐습니까? 어떤 히스토리컬한 팩트 중. 영조가 무슨 정책을 했는데, 탕평책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탕평채라는 음식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영조가 먹고 있는 중이었어.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을. 혼자? 아니. 신하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이걸 신하들한테 보여줄 거 아니야. 내 마음을 음식에 담아봤다. 이래.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자 이거의 주용법 써먹으려고 뭔가 특별한 걸 offered 했다라는 문장이 첫 문장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something special이 딱 나왔어. 그렇죠? Something special 나왔으니까 뭔가 특별한 거? 야, 뭐가 그렇게 특별한 데를 얘기하기 시작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는 음식이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왜 하필이면 네 가지일까? 왜 화려할까? 눈에 서로 확연하게 구분되게 왜 화려한 색깔을 가진 네 가지 재료일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뭐 네 개의 장터가 있었는데 각각의 재료가 마치 뭐를 상징하는 것과 같았다? 서로 의견이 다른 정치적인 정당들을 상징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왜 그랬어요? Why did he offer? 왜 제공했습니까?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된다. 원해서 그래요. Because he wanted. 그렇죠? 말을 하고 싶었단 말이야. 선언하고 싶었대. 그렇죠? 그 네 개의 정당들이 맨날 좀 싸우지 말고 should work. 당연히 work 해야 돼.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In harmony like this dish. 입이 할 일이죠. 이제 이 음식처럼 조화롭게 in harmony with this dish.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거의 주요 문법 하고 싶대. 이 음식이 탕평채라고 과거시제 불렸었다. 사실은 얘는 is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용은 그렇죠. 원래는 그래. 근데 여기 과거 썼어요. 그 다음에 출처 얘기합니다. 이름이 영조의 정책인 탕평책으로 왔다 오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탕평책에서 탕평채가 됐다면 얘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쭉 얘기하고 나서 얘기했다 생각하면서 만나봅시다. 소제목은 탕평채였죠. 됐습니까? 자 시작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그렇죠. 누가 영조가 먹는 중이었어. 그렇죠.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을. 그렇죠. 혼자 아니고 그의 관리들과 함께. 그리고 얘가 한 행동이 하나 더 있어서 접속사 하나 붙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제랑 맞춰줘야죠. 제공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사형식 써야 되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데 무엇을 이 부분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 있어. 뭔가 특별한 거.
만날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One day, King 영조? What? Dinner? How? His? Shows and he 생략하고 whom, them, what, special 됐습니까? 이거의 주요 문법 됐습니까? Offered something special to them, to his officials 됐습니까? 이런 얘기했어. Something special 나왔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 something special이 음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뭐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래? 네 가지 화려한 재료를 가진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뭐와 함께지만 다음에 나올 녀석은 가진이죠. 그래서 It was a dish. 어를 쓰려면 food는 안 되지. It was a dish. 뭘 갖고 있다는데요? 그건 동사인데요. 가지고 있다를 하면 가지고 있는 해야 되는데요. Having이나 with, for, colorful, ingredient, food이니까 됐습니까? It was a dish.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냐? 오, 왜 네 개지? 상징했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각각의 재료가 상징했다. 서로 다른 정치적인 어떤 단체들을 됐습니까? 집단들을 집단들이라 하면 안 되죠. 우리말로는 그렇지만 그래서 얘 때문에 여기에 뭘 넣어야 된다 그랬어. 얘 때문에 여기 S 못 붙었고요. 아까는 for ingredients였는데 여기 절대로 S 붙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가 나온다 했죠. 어? 정치적인 political party 됐습니까? A different political party. Each ingredient 단수 꼭 symbolized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상징했다 한 다음에 이제 이과의 주용법 하고 싶대 됐습니까? 그래서 이과의 주용법 나오죠. 아, 미안하네요. 됐습니까? 내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략 안 하고 that 더 for 나왔으니까 복수형 for parties. 자, for parties 주어야 그럼 동사 나와야지. 이거 만들어야지. For parties should work. 그렇죠. In harmony like this dish. 어떻게? In harmony like this dis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 아까 전에는 a different party였어. 근데 이번엔 for 나왔는데 아까 for ingredients 했잖아. 그러니까 for parties가 당연한 거지 이번엔. 됐습니까? for book이 아니고 for books 하듯이. 됐습니까? 하지만 each 뒤에는 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a different party였어. 정리되었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아까 내가 순서 실수했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 this dish was called 탕평채 됐습니까? 오케이. by people called this dish 탕평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불렀고 이제 이 이름의 출처를 얘기하죠. 영조의 뭐로부터 왔다? 책이 뭔지 영어로 생각나야 되겠죠. 그래서 came from이라는 녀석이 나와 있어요. The name으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name 해도 되고 the name came from 소유격 써서 영조's. 오케이. 난리 났다. policy 심표 K 꼭 있어야 된다 했어. 됐습니다. 나 같은 놈 만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The name came from 영조스 소유격 해야 되겠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탕평채에 대한 얘기 정리가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선로 얘기로 가겠습니다. 둘 다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How did they get their names 할 때 they가 탕평체 and 신선로죠. 그래서 origin of the name of 탕평체 했고요. 이번엔 origin of the name 신선로 할 차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내용이 비슷비슷할 거야 또. 됐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좀 페이지 넘길 필요는 없죠. 옆에 페이지죠. 네. 오케이, 그럼 쭉 가겠습니다. 소제목 신선로 11번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인 더 타임 오브 킹 연산 There was a scholar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y. 그니까 뭐 연산군 시대 때 학자가 있었대요. 어떤 학자? 유명했대. 왜? 왜? 왜 때문에? 그의 정직함 때문에. 됐습니까? 뭐 어디에 형광펜치를 할지는 뻔하게 다 보이죠? 그 famous 대신에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거 하면서 그때 이거 혹시 제목이 뭐였냐?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이거 말고 뭐 그거 말고 다른 거 쓰는 거 두 개 더 있었는데 그건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였냐 뭐 이런 얘기 하겠지요? 쉬운 문장? 오케이, when the king 아까 만났던 문장이죠. 그 왕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학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됐습니까? 자, 여기 남자 몇 명 등장하지? 두 명 등장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고등학교 가면은 그 시험 문제가 40번 때 나와. 뭐 he, his, him 여기다 막 번호매겨놔. 아니면 뭐 it에다가 막 번호매겨놔. 다음 중 가리키는 게 다른 걸 고르세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지칭찾기 문제 유형이랍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남자 두 명이 나오는 경우에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읽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게 누굴 가리키는 거지? 스콜러일까? 킹 영산일까?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대표적인 그 뭐 조자나 종자 종이 붙으면 무슨 무슨 종 이러면 그레이트 킹인 거야. 아, 잘하셨어. 조자가 붙으면 뭐 선조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영조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한 거고 그 다음에 못한 애들은 군자가 붙을 군자 연산군, 광해군 두 명이 있죠. 그렇습니까? 연산군, 뭐 광해군은 뭐 좀 잘했는 것도 있다라고 요즘 들어서 좀 재평가되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는 하는데 근데 연산군은 도저히 이 새끼 이거는 진짜 개망난이다. 진짜 나쁜 놈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대가 연산군이라는 걸 통해서 이 연산군이 막 뭐 툭툭 하면 나와서 뭐 신하들 죽이고 막 그런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시절이냐 뭐 지금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예. 네. 하여튼 그런 시대였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뭐 did something wrong을 뭐 hardly 하게 했겠어. 뭐 usually 하게 했겠어. open 했겠어. 일단 hardly나 never는 아니겠지. 그쵸, very open하게 저질렀단 말이야. O-F-T-E-N. 자주 저질렀어. 연상군이니까. 됐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자꾸 전화오면 귀찮아 죽겠네. 오케이. 그래서 쭉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언 하는 신화라 그래. 이런 얘기죠. 직언을 하는 신화였단 말입니다. 정리하며. 됐습니까? 고지 곧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방귀 딱 꼈는데 아이고 뭐 아유 시원하시겠습니다 대왕마마가 아니고 아씨 냄새 너무 족하잖아요. 사람들 많은데 여기서 방귀 끼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나 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3번 문장 13번 됐습니까? However, he never listened to him. 됐습니까?
네, however 나왔으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산군이 어떤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장이죠. 짧지만. 됐습니까? 자, 원래는 여기서 한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조금 다른 얘기가 펼쳐질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 더 붙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왕이 굿이야, 배드야. 배드죠. 그 다음 이어진 문장, 뭐, 배드한지 또 얘기하면 그 두대로 한 번 더 이어갈 수 있는 거고요. 14번 문장 아직은 결정 못 했고. 잘릴만 하네요. 16번 문장 쑥 봤더니. 됐습니까? 그래서 15번까지 원래 한 덩어리.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가 시작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4번 문장? 오케이.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that he went to live on a mountain. 됐습니까? 뒤에 무슨 말을 넣을 수도 있느냐 하면 뭐뭐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아니면 뭐 한 단어로 A로 시작하는 뭘 하든지. 됐습니까? The scholar was so 그 다음에 뭐 되게 반가 인사했어 이 문장하고 야 너 오래간만이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뭐 매우 실망해서 그래서 그는 저 산에서 살기 위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버렸다? 관직을 버렸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왕에게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려면 오피셜이었는데 더 이상 오피셜이 아니게 되었다는 얘기죠. 스스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됐습니까? Okay. Why he lived there by himself? He mainly ate vegetables. 됐습니까? 그래서 뭐 거기에 혼자 사는 동안 주로 채소를 먹었다. 됐습니까? 헤이, 신선은 맛없겠다. 그렇죠? 됐습니까? 벌써 인그리디언트가 뭘 것 같은지 냄새가 나는데요. 됐습니까? 신선로의 인그리디언트가 뭘 것 같지? 뭘 무엇일지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뭘 얘가 혼자 사니까 혼자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먹을 수는 없죠. 됐습니까? 거기에 관계된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16번 문장. 오케이. 에이, 이렇게 했네. 자, 얘는 이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여기 설명은 이렇게 했네요. 됐습니까? 이게 아니라고 지금 밑에 설명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써 있는 어떤 글자 중에 뭐는 지우고 뭐로 바꿔 쓰겠죠. 내가 좀 이따가. 됐습니까? He made a special pot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남자들 잘 이런 짓 하죠. 그쵸. 뭐 이런 짓 한 게 결국 뭐다? 설거지 하기 싫어서 이런 거죠.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설거지 거리가 줄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기 단어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 때려둬. 그렇죠. 보글보글보글. 그렇죠. 다 먹고 나서 이거 하나만 씻으면 되잖아. 역시 남자답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 오피셜이 여자였으면 그렇죠. 어쩌면 신선호가 안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17번 문장. 'People called what this pot and the food in it. What 신선호. 됐습니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이 솥과 그리고 그 솥 안에 들어있는 음식을. 됐습니까? The food in it이 뭐라고요? 그 솥 안에 들어있는 음식. 됐습니까? 을 신선로라고 불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살잖아. 그렇죠? 산에 가서 살아. 그럼 거기도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뭔 일이 생긴 거야? 너는 갑자기 이상한 뭐 수염 기르고 있고 공부 좀 한 거 머리에 목물 좀 들어있는 것 같은 아저씨가 오더니 지 혼자 저기 가갖고 막 살아. 그쵸?
뭐 이때 뭐 면도나 이런 게 있나 없잖아. 수염 덥수룩 하게 됐고 뭐 나이 있으니까 하얀 수염 막 자라고 있겠지. 그쵸? 그럼 혼자 막 살아 산에서. 저 사람 못 갔다? 못 갔다? 신성 같다? 금도끼 은도끼 금도끼 들고 나타날 것 같이 생겼다? 했겠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저 사람 먹는 음식을 이 로 할 때 로가 화로 할 때 그 로예요. 그러니까 신선이 쓰는 화로다 소치다 이런 뜻으로. 오케이. 그래서 18번 문장 마무리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그렇죠. That is because the skull lived like a person on, like a 신선. 신선 할 필요 없잖아. 한국 사람이자.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like a 신선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그 학자가 못같이 살았기 때문에 신선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 외국사 이거 만약에 영어로 써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신선이라고 읽고 읽어서 딱 끝나버리면 뭔데 그게 할 거 아니야. 신선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동격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죠. 뭐인 신선? 그렇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상상 속의 사람인 신선 같았기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신선으로 불렀다. 아까는 왜 탕평체라고 불렀다? 탕평책으로부터 온 거고 이번에 이 사람이 멋같이 살아가지고 신선같이 살아가지고 신선으로 불렀다. Origin of the name of 죠. Name of 탕평체 and 신선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봤고 여러분들이 눈에서 발사한 형광펜이 그대로 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뭐 왜 there were가 아니냐 이딴 얘기인지 안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왜 were가 아니고 was냐 라는 건 a scholar한테 물어보면 될 거고요. 뭐 who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재미없게 있고요. 됐습니까? 근데 who 뒤에 was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 얘기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amous 대신에 뭐 K로 시작하는 뭐 써도 되지 않나 혹시? 그치? 기억 안 나십니까? K로 시작하는 뭐 써도 되지 그쵸? 그리고 여 뒤에 푸가 있네? 그쵸? 우리가 그거 그래바타파에서 그거 할 때 여기에 4가 붙는 경우도 했었고 또 2가 붙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책에는 없었지만 as가 붙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했었죠. Be famous as, be famous for, be famous to 뭐 이런 거 했었죠. famous로는 안 했지만 그쵸? 그리고 뭔 얘기 했었냐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했잖아.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honesty는 형태를 조심해야 돼. 반드시 이 자리는 무슨 시 올 자리다? 명사 올 자리야. 전치사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됐습니까? honest도 아니고 됐습니까? honesty가 와야지 정직이 와야지 정직하니 오면 안되겠죠. 정직한 때문입니까? 정직 때문입니까? 이 질문이야. 됐습니까? 전치사에는 뒤에 목적어 명사형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y 빼놨는데 그렇죠? honesty에 y 빼고 써놨는데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 the king did something wrong 뭐 예의상 됐습니까? the scholar was never afraid of 뭐 was not afraid of 해도 될 텐데 never를 써서 더 강하게 전달하고 있죠. 됐습니까? be afraid of, be made of 뭐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요거 빈칸 돼 있어도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엉뚱한 거 있으면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수고. 그 다음에 텔은 왜 이꼬라진가? 됐습니까?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텔이 왜 이꼬라진지 얘기하면 그 텔링 앞에 있는 제외보고 뭐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둘 중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힘이 가리킨 건 누군지 해야 되는데 재미없게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앞에서 소를 지우고 뭘 해본 적이 있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소울을 지우고 이 자리에 뭘 넣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겠죠. 지금 해석하면 그 왕 연산군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학자는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말하는 건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됐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어? 야 너 잘못했잖아 연산군 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왜 중요하냐? 얘 때문에 이 문장을 통째로 빼놓고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냐라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직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치자. 그리고 여기 빈칸 문제로도 나와요. 여기 뭐 들어가냐면 당연히 직언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 근데 안 들었어.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and가 들어갔으면 and가 들어가면 the king listened to him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또는 so 이런 게 있어도 마찬가지. 그렇죠? 근데 however가 있으니까 절대 안 들었다. 여기도 never고 여기도 never. 둘 다 고집 대단하네요. 절대 안 들어야 했고 절대 안 들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m에 대한 얘기 할 텐데 the king이 앞에 있어서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면 남자 셋이 막 나온단 말이야. 됐습니까? 또는 뭐 여자 셋이 막 나와서 막 얘기를 막 여자 셋이 등장하는 이야기 막 나옵니다. 거기 막 she, her 나오면 이게 누구지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슬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명 정도 나올 때 연습을 해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원래 한 호흡이라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직언을 했지만 however 절대 안 들었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오피셜을 계속 하고 있으면 돈을 잘 벌 거 아니야. 그렇죠? 국방부 장관 막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러면 막 월급이 엄청납니다. 원봉이.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쟤 뭐 저런 건 뭐 할 수 없지. 나는 직업을 했어. 이러면 계속 관직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도저히 못 참는 거죠 얘는. 그렇죠? 그래서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못 보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disappointing이 아닌 이유는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disappointed가 당연한 거죠. The scholar was so disappointed. disappointed의 반대말 이런 거 우리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he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산에 살러 간 사람이 갑자기 왕이 가진 않겠죠. went to live on a mountain. to live. 원래는 to live on a mountain이 한 덩어리인데요. 어쨌든, to live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while he lived there. 그가 거기에서 사는 동안, 어찌 사는 동안, 혼자서 사는 동안. 동안 하면 내가 뭐 얘기했냐 1, 2, 3 한 적 있어. 3일 동안 지난 여름 동안 그가 거기에 사는 동안 각각 다른 거 써야 된다는 얘기 한 적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할 것 같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재미없게 밑에 있어. 됐습니까? 이런 거 싫은데. 에이, 뭐 he가 가리키는 건 누군지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he 옆에 있는 mainly 있죠. mainly 뭐 얘기하겠어. 왜 main이 안 되냐 이 말 하겠죠. 왜 main이 아니고 mainly가 돼야 되냐. 그렇습니까? Okay, while he lived there 뭐 there도 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hile he lived there by himself he mainly ate vegetables. 이 자리에 왜 main이 안 되냐 mainly 해야 되냐. 그 다음에 he made a special pot. 됐습니까? 만약에 그가 이 자리에 지금은 특별한 소치죠. 근데 이 자리에 특별한 뭔가를 만들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재미없죠. 다 아는 거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하죠. 이거의 주요 문법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cook many different vegetables together. 요거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재미없게 밑에 있는데요. 나는 근데 여기 써있는 거하고 의견이 좀 달라.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으로 써있는 어떤 글씨 중에 뭘 좀 바꿔 쓰기로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데 학생들이 자꾸 그거랑 착각해서 내가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좀 더
더 쓸 수 있을 것만 같죠. 맞습니까? 투쿠 앞에 뭘 좀 더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알고 있는 게 좋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any different 앞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도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many니까 서로서로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베트버 셀 수 있고요. 많은 다양한 채소들을 함께 요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소츠를 만들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eople call this part and the food in it 신선로. 됐습니까? 이거는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조금 얘 때문에 좀 긁어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문장을 뭐 해보자고 할 것 같아? 뭐 해보자고 할 것 같아? 얘가 있네? 그쵸? 이게 뭐 중요한 정보입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불렀겠지. 뭐 고양이들이 불렀겠어? 그쵸? 그러니까 앞과 바로 앞에 탕평체에서는 얘를 이렇게 표현 안 했어.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린 뭐 해보자 그런다? 그걸 해보자 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거 뭐 해보자? 이 지금 써있는 문장에 1, 2, 3, 4, 5 해보자 그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내가 벌써 발설해버렸지만 요것도 챙기는 것도 중요하죠. 이시 뭐 대시 왔냐? 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시간이 팍팍팍팍 가네.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like a sinson, an imaginary person who lives alone in nature에서는 뭐 얘는 없어도 돼. Because 이렇게 해도 돼요. 쓸데없이 있는 거고요. Because the scholar lived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because the scholar lived 했는데 그렇다면 17번하고 18번 사이에 어떤 묻는 말을 넣을 만도 했죠. 그쵸? 뭐라고 뭐라고 물었으니까 That's because the scholar lived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의문문은 사이에 낑겨 들어갈 수도 있었던 의문문은 뭔지도 한번 생각해보면 이 짓을 왜 하냐? 우리가 이 말하고 나서 이 말 했는 게 당연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되겠죠. 우리는 일단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ike 또 났어. 됐습니까? 뭐 요것도 얘기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imaginary 아까 상상 속의 했는데 이거 파생어 동사형이 뭐냐? 그리고 얘 형용사인데 형용사형에 또 다른 단어가 있었어. 뭐가 붙었냐 하면 이런 거 붙으네. 내가 보여준 적이 있었어. 얘도 imaginary도 형용사고 이게 붙어있는 애도 형용사인데 얘는 그런 뜻이고 얘는 그런 뜻이니까 이 자리에 얘가 들어가면 이상한 뜻이 돼버린다. creative, if 뭐 이런 얘기 했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엉뚱한 단어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입니까? 상상 속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 참 상상력이 풍부해가 아니고 꾸며낸, 지어낸, 존재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야죠. 여기는 그러니까 얘가 있는 거야. 얘가 끝에 붙어있 크리에이티브처럼 생긴 애 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너무 뻔하죠.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얘는 왜 붙여 있어야 되냐 이런 거. 언론 또 나왔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뭔 얘기 했느냐. Who was famous for his there was a scholar who was famous for his honest tea 한 적 있죠? 맞습니까? 그때 이 자리는 당연히 뭐니까? 명사니까, 명사울 자리니까 honest 같은 거 보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이 자리에 natural이라든지 그쵸? 당연히 nature가 올 자리죠. natural은 형용사로서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런 뜻이고 얘는 명사로서 자연이잖아. 여기 엉뚱한 단어가 있을 때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속에서 삽니까? 자연 속에서 삽니까? 당연히 자연 속에서죠. 그렇습니까? 네, 이런 것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더 하면 너무 길어지고 지칠 거야. 어차피 보강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이제 다음 시간까지 복습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왜 형광펜 미리 칠해놨으니까 당연히 선생님 또 아 지겨워 죽겠네 이 얘기 또 하겠네. 그렇죠?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좀 써놔야 되겠네. 오케이, 현미경 할 차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20분 보강 더 했네요.